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캐리고 저는 연세어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매일 버스로 학교에 다녀와요. 수업이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있어요. 이거는 언어학당 건물이에요. 제 교실이 5층에 있는데 매일 계단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한 개만 있어요. 이거는 제 교실이에요. 수업마다 12명쯤 있어요. 수업 시간이 시작하면 노트를 많이 써요. 어학당 때문에 한국 학생하고 언어 교환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수업 후에 반 친구와 같이 학교 식당이나 근처 있는 식당에서 먹어요. 가끔 학교에 특별한 이벤트 있어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언어학당 2급 학생들이 잡채 만들어오는 계획도 있어요. 우리 매일 숙제 있어요. 새로운 단어와 문법으로 문장과 작은 에세이 써야 해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숙제를 선생님한테 보내야 해요. 우리 숙제를 고치고 하루 안에 우리한테 보내주셔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조금 외로웠어요. 근데 수업과 연세유로 친구를 만났고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한국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학생 뮤지컬도 보고 야시장도 가봤고 친구와 같이 놀았어요. 한국에 남은 시간 동안 소중한 기억을 만들 거예요. 집에 떠났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봐줘서 감사합니다.